스타를 자주 만나본 적도 없고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라서.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야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유명한 분을 뵙게 돼서 아닙니다. 제가 이쪽 살펴보니까 예. 저희 형님하고 동갑이세요. 아 그래? 예. 이쪽 가실까요? 예. 형님이라고 동갑이라서 뭐 예.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소린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앉을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리고 저 제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이 만화 컷이 들어갑니다. 아. 이쪽 오세요. 시사 네. 만화. 예. 그 경향신문에 아, 장돌이라고. 장돌이라고. 예, 제가 새벽마다 봅니다. 아, 예. 장돌이는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째 넘기고 예. 안에 있어가지고 예. 새벽마다 봅니다. 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번에 그 출마하실 때 예. 시사 반평에 예.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게 아무튼 좀 많이 안 나오셨는데 예. 한번 예. 보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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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나오셨는데 아, 이거 찾기가 힘드네. 여기 있다 쓰니까. 아, 왜 이렇게 적게 그렸어요? 예? 그 유승민 의원님 나온 장면이 뭐 있지 않느냐. 예. 저, 요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봤는데 예.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 저 의원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캐릭터 잘 살리셔가지고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책에 또 사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사진 작가 선생님도 한 분 모셨습니다. 아, 예. 우리 저 난나 선생님. 아, 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승민입니다. 예, 예. 원래 본명은 김영숙 씨인데 예. 영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니 김규 씨가 이름 바꾼 거예요? 아니 본인이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언니 이철호 씨. 예. 예. 아우 바람이 좀 있어 편하다. 예? 살랑살랑 좀. 여기 바라라 되겠네. 햇볕 따갑겠어요? 아니 이거 하고. 여기도 편안하게 하시면 되나요? 아 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예. 아우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또.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그걸 깨끗하게 지켜요? 하늘에다가 이거 붙인 거 한 번.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 네. 어? 아. 힘드시죠? 예, 예. 저는 끝나고 나서 아직 한 번 모셔봤어요. 저는 이런 프로는 거의 못 찍어봤고, 이번에 돈도 진짜 안 쓰고 선거를 해가지고. 아, 이거 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TV다. 이래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다 나가고 있는데, 예능은 못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그랬어요. 이경규가 아빠라고 이 대통령 낙선자들의 그 이야기를 책으로 그 책에 나오실 분들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냄비받침에서 책을 만들게 됐는데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예. 책의 주인공입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대표 출마를 예. 거절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나가서 그렇게 저조한 득표율로 졌는데 금방 또 당대표 하겠다고 네. 그래 나서는 게 옳지 않다 싶어서 후배들이 좀 후배들 이렇게 물러주시고 물려준다기보다 뭐 그 양반들이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예, 잘하시고 예. 조금 뒤로 물러셨다가 예, 예. 혹시 차기를 준비하고 차기를 혹시. 그거 5년 뒤의 일인데 5년 누가 금방 알겠습니까? 근데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도전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정치를 계속 하니까. 네, 네. 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어허. 예 그 다만 뭐 진인사 대천명 있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 잘하고 네.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그때 상황이 제 같은 사람이 필요하면 네네. 도전하는 거고 예. 그걸 봐야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이 4위를 하셨어요. 네. 그죠? 6.76%. 아 진짜 당신 찍어주고 싶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안 될까봐 문재인 찍었다는 분도 많이 만났고요. 문재인 대통령 될까봐 홍준표 후보 찍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초반에 지지율이 이제 한 2% 됐잖아요. 예. 이제 출발할 때. 조금 뭐, 질문이 조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 출마하실 때. 예. 당선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출마하신 겁니까? 당선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출마하신 겁니까? 지지도만 보면 출마하는 게 진짜 무모했죠. 예. 근데, 아,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보수가 완전히 망하겠다. 제가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하겠다 결심을 한 게, 아,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을 내가 꼭 가고 싶다는 신념을 가지고 출마를 했고, 그 이후에 후보가 된 이후에 제가 지지도가 뭐 2%, 3%, 4%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조금 더 흔들리질 않았어요. 아, 그러세요? 지지율을 보니까 말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보수하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네. 많이 지지를 하고 네. 또 진보하면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한다 그랬는데 20대 투표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니요. 20대 지지율이 제일 높은 분은 우리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아, 그래요? 이제 제가 받은 표 중에. 아, 표 중에? 이게 20대가 제일 그러니까요. 많고 예, 예. 30대 그다음 40대 그다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영 안 찍어주신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이제 20대가 최고 많았습니까?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수가 너무 막 그냥 막 부패하고 막 그냥 기득권이고 막 너무 나이 네네. 늙어 보이고 그러니까 보수라고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아, 보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젊은 분들이 아 저런 보수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볼멘 아시죠? 볼멘. 예? 볼매. 볼매. 예, 볼매. 볼매 잘 모르겠는데. 예. 볼수록 매력적. 아, 볼매. 예, 예. 다 줄인 거예요. 예. 들어본 거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예, 볼매. 그 다음에 여기가 안물안꿍. 안물안꿍. 예,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뭐 줄임말 같은데. 줄임말이에요. 예. 안 물어보고 예. 안 궁실거린다 궁실거린다 예. 안 궁금하다고 아, 그렇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고 예, 예.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게 거의 왜 아까 이제 친구들끼리 안 물어볼 것도 없고 뭐 물어보면 난 관심 없다 난 관심 없어 안물 안 궁 이렇게 보낸다 그런 거죠 완소는 아십니까 완소 완전 소중 그거는 어른인 거지. 야, 이거 하는 때마다 박수가 터질 줄 몰랐어요. 저희가 좀 더 20대, 30대들 어필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SNS에 보면은 그 프로필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네. 5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네. 대부분 꽃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 전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은 네. 프로필에 네. 어떤 사진이 있는지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그 목톡 같은데 이렇게 예, 나오는 예, 사진 말이죠. 예, 예, 이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굉장히 그래 오래됐다고요. 잠깐만요. 아니 오래된 거 그대로 아니 뭐 예. 오래됐다 버리고 핑계 대지 마시고 예. 그냥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50대 이상은 꽃이랍니다. 아니 이게 아 이거 봐 이 꽃이 있네. 예. 예? 야 이게 이게 어디 저하고 비슷한 게 예. 저도 보시면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개가 있어요 저도
이 개가 제 개예요. 불독.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개. 개를 깔아놨어요. 예. 그 밑에, 제가 그건 똑같네요. 예, 밑에는 제예요. 이건 뭡니까? 제 제예요, 저. 광고 모델인데. 아, 이게 뭐 광고 모델 하실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올리는 거는 광고주가 보고 오래오래 쓰라고. 의원님 좀 바꾸시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어떤 걸로 바꿀까요?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워. 아. 예, 예. 언니 얼굴 직접 넣으세요. 셀카도 하나 찍으시고요. 예, 예, 예. 셀카가 이런 거거든요. 찍으셔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예. 딱 이 한 손으로 하는 걸 딱 가르쳐 주시면 자,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예, 예. 하나, 둘, 셋. 아, 다시 4번. 다시 4번. 다시 4번. 예. 네,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합치면 4번이잖아요. 그래서 5번이 아니, 되는 거예요. 2번, 2번 안 돼요. 2번. 2번 4번, 4번. 4번이니까? 네. 아, 알았어, 4번. 네. 아, 그래. 야, 4번. 4번.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그래도 핵심 지지층의 어떤 공약은 항상 선거할 때 필요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 공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칼퇴근이에요. 칼퇴근. 예. 칼퇴근이라고. 네네. 정시에 딱 퇴근하도록 하는 이가 관련된 칼퇴근. 거. 이런 공약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관심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칼퇴근. 칼퇴근. 제가요. 예. 100% 지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찍으신 거 아니죠? 예? 저 찍으신 거 아니죠? 아니 칼퇴근. 칼퇴근 정말 지지합니다. 아니, 칼퇴근 공약만 지지하고 이제 저를 아니 오늘 제 깊은 속을 파헤치러 가지 마시고 저 왜냐면요 네. 저는 칼로 가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 스탠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래오래 일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칼퇴근 해야 되거든요. 네. OECD 평균이 우리보다 1년에 43일 거든 한 달 보름 아니에요. 네네. 한 달 보름을 그 사람들 더 쉬는 거고 우리는 일을 하는 거고 이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나라죠. 제가 궁금한 게요. 예. 그 대선 토론할 때 이렇게 보면은 예. OECD에서 우리가 노동 시간이 43시간이 더 많다. 1년에 43일 거든 한 달 보름 아니에요. 네. 43시간이 더 많다. 이런 숫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이건 따로 이렇게 뭐 하는 거 외웁니까? 중요한 거는 예.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고 외우죠. 1년에 110조 원, 5년에 550조 원이 들어요. 1년에 0.5%포인트씩. 사업체 수의 99%, 일자리 88%를 조세부담률을 지금 19.5에서 21.5로 올리고. 그게 이제 외우는 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통계를 뭐 몰랐거나 이러면 이 후보들이 와서 토론 시작하기 전에 막 컨닝페이퍼를 막 만들어요. 종의를 못 갖고 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첩에 이렇게 적어 와가지고 거기 방송사에서 준 백지에다가 예, 예. 막 열심히 이렇게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예, 예. 예. 자기 해야 될 멘트. 예. 그래서 제가 어느 후보가 열심히 적길래 그걸 좀 방해를 하려고 예. 자꾸 말을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하고 열심히 적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방해. 아, 이거 비밀입니까? 뭐. 예. 하나만 저 살려주십시오. 뭐 다 지나간 건데, 뭐. 하여튼 토론하기 전에 컨닝페이퍼를 제일 열심히 만든 사람. 뭐 다 지나간 건데, 뭐. 하여튼 토론하기 전에 컨닝페이퍼를 제일 열심히 만든 사람은 홍준표 후보예요. 홍준표 후보. 아, 컨닝 페이퍼. 그래 되면 이게 현재 입주 기업이 125개인데 한 2,500개가 되고 북측 근로자 수가 한 100만 명이 되고 또 우리 측 그 근로자가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 16,000명이 됩니다. 아, 근데 자기 멘트에 그 쭉 하기 위해서 아, 예, 뭐 옆에 그 분장 도와주는 분이 옆에 네. 와서 뭐 고치고 넥타이 만지고 네. 또 뭐 옆에 따라온 의원들이 뭐 막 설명하고 이런데 안 듣고 열심히 근데 아, 저... 홍준표 후보 또 보고 또 화내겠네.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움직인 게 그 마지막 토론에 2분간의 그 마무리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 이순신 장군도 얘기하시고. 그게 5월 2일 밤이었는데요. 네네. 그건 TV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니까 오늘 이게 유일하게 아마 국민들한테 이제 알릴 수 있는 네네. 마지막 기회다. 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토론할 때 제가 시간을 좀 빨리 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아, 초반에. 네, 초반에 말 탈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발언하실 후보자는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분 8초 남아 있습니다. 10분 59초, 9분 14초, 7분 17초, 3분 32초입니다. 유죄 판결라면 출당 제명인데 너... 아니 여기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네, 내 참. 예, 네, 초반에 많이 쓰고 뒤에는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네. 시계 보면서 아껴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날은 네. 뭐 하다 보니까 초반에 많이 썼어요 이미. 네. 그래서 중간에 아 내가 마지막에 아, 말씀을 좀 한 말씀 하려면 시간 좀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하도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 2분 한 4, 50초 남아 있고 문재인 후보가 시간이 한 30몇 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문재인 후보한테 저한테 자꾸 물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쓰라 이거죠. 문재인 후보님이 눈치도 없이. 유승민 후보께서 한 3분 30초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제가 우리 요거 읽게. 예, 저는 시간을 이제 아껴놨다가 다른 예, 예. 사람들 시간 다 쓰고 나면 예.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문재인 후보가 옆에서 막 계속 단답형으로 말을 길게 하라고 뭐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러길래 제가 계속 짧게 단답형으로. 짧게 그냥 아닙니다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자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예. 예, 뭐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답변드립니다. 예. 그 후보님 시간이 초과됐네요, 벌써. 방어 하셨네요, 그죠? 아, 예, 방어를 예, 수비 축구로 해가지고 예, 예. 앞으로 나가야 되고. 아마 그때 문재인 후보님이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아, 물으면 제가 또 이렇게 답을 예.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예. 자꾸 이렇게 답변을 자르니까 뭐 이상하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예, 30초를 다 쓰셨어요. 그리고 2분 몇 초 남아 있길래 네네.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아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오늘 집단 탈당한 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구와 경남, 서울을 찾아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며 총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저와 함께 이 대한민국을 내일 뒤집어 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13분이 탈당을 했는데 네. 저는 뭐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왔고 네네. 또 어떤 생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셨는지 저는 뭐 비교적 아는 편이고 또
정치가 현실인 측면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바른정당의 미래라는 게 굉장히 어두워 보였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제가 뭐 비난을 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 이후에 5월 3일부터 6회 동안 선거를 하는데 마지막 말씀 듣고 저를 찍어주기로 결심했다라는 분들을 제법 만났습니다. 근데 저 홍준표 후보께서 네. 우리 저 유 의원님은 금수저다. 금수저다. 제가 태어난 거는 대구의 그 철순의 집이라고. 철수 집에서요? 철순의 집. 아. 예. 안철수가 아니고. 그 주인집 아들 이름이 철수였어요. 예, 예, 예. 제가 철순의 집 채방에서 채방살이 할 때 이제 태어났는데 예. 판사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 시골에 예. 이 빈농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판사가 되니까 대구서 작은 집에 사는데 온 집안에 이제 사촌들이 예. 이제 전부 다 대구에 학교를 하러 저희 집에 와서 다 지냈어요. 그 이제 어떨 때는 뭐 한 10명 같이 조그만 집에 살고 이랬는데 이제 판사 월급으로 넉넉하게는 못 살았죠. 예, 예. 아버님께서 이제 판사를 하시다가 이선 국회의원을 하셨더라고요. 아버지는 85년에 정치 시작하셔가지고 88년하고 92년 두 번 하셨는데요. 예, 예. 8년 해보시더니 아 나는 정치 못하겠다. 이래 아예 딱 그냥 접으시고 안 하셨어요. 그 아버지 정치 안 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또 만세 불렀죠. 뭐. 아니, 누가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진짜 괴롭거든요. 아, 그럼요. 아버지 정치할 때도 선거 때마다 저도 뭐, 예,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휴가 내고, 내려가서, 그 이제 선거 때 아버지 도와드린 경험이나 이런 거 있지만, 그거야 뭐, 그렇죠. 본인이 직접 후보로 뛰는 거 하고야 뭐, 완전 이거는 뭐, 천지 차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먹방이 있었습니까? 후보분들이 이제, 재래시장 찾아가면 뭐 아 그럼요. 주면은... 옛날에는 먹방 별로 없었어요. 아 옛날엔 악수만 하고 가고 네. 이러지 직접 먹는 거 찍고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즘 뭐 예. 잘 드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게 다니면서 밥을 잘 못 먹어요. 왜요? 막 이동 거리가 되게 짧으면 네. 뭐 말 몇 마디 하고 전화 몇 통 하다 보면 못 먹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진짜 아침 점심 계속 굶을 때가 있는데 전통시장에 딱 가면 먹방 하면 네. 야 이거 왔다 야 이거 왔다 그래서 좀 먹자, 그래, 무조건 먹자. 아이, 다양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호떡도 먹고 싶고 네, 찹쌀 도넛도 네. 먹고 싶고 근데 꼭 보면 저 어묵집에만 가가지고 어, 맛있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치즈 어묵. 치즈 어묵이랍니다. 아, 그래? 어묵집에만 가가지고, 넙득한 어묵이 있고, 예, 예. 동그란 어묵 있잖아요. 예. 저는 동그란 거 좋아하는데, 꼭 네. 네모를 권해요. 아, 그러고는 그, 더워 죽겠는데, 그 뜨거운 국물을, 예? 꼭 마시라고. 혀디거든요. 아, 예, 예. 그거 굉장히 뜨거운데, 빨리 마시라고 또 가야 되니까, 아, 또 남기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묵 참 좋아하는데, 네네.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먹습니까? 어묵을 좀 덜 먹게 되고, 저는 이제, 저는 부탁하죠. 야, 오늘 어묵 말고, 딴, 군대 떡볶이 집에 좀 세워라. 그러니까 아니 그걸 저 보좌관님들이 다 그렇게 조절을 해줘요? 아니 조절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진 찍는 분들이 와서 또 아예 딱 대놓고 네, 그냥 서민적인 음식. 예예 예, 예. 심지어 어떨 때 밑반찬 집에. 아 밑반찬 밥을 먹고 먹어야 되는데. 아니 밥도 없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 밥도 없이. 막 젓갈 같은 거. 오늘 사진 잘못 찍혔다고 계속 먹으라 하는데. 아니 뭐 아니 밑반찬을 계속 그 막 그 계속 이제 사진 잘 나올 때까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예. 미국에서 박사학위 예. 받고 들어오시고 예.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정치에 또 입문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고 KDI라는 연구소에 87년에 예. 겨울에 이제 돌아왔는데 주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이런 건데 97년, 98년에 이제 뭐 외환 위기죠. 예. 우리 뭐 IMF 위기라고 그런.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공감하면서 무엇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MF 위기 겪으면서 경제학자로서 뭐랄까요? 이런 거 제대로 예? 미리 알아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그런 데 대한 자책감 같은 게 굉장히 있었는데 그때 당시 뭐 청와대나 경제부처나 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좀 엉성하게 예? 저렇게 엉터리로 저렇게 이상한 동기에 의해서 저렇게 막 왜곡이 되고 이러는구나 이런 걸 많이 옆에서 봤어요. 네네. 아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문제다. 아 연구소에서 이것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 막 이렇게 고민을 한 2년 3년째 하고 있던 차에 이 정치권으로 올 이제 계기가 아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겁니까? 예예예 예, 예,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뭐 두 말 안 하고 그때 이제 야당에 야당이 그때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인데 야당이 연구소장으로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지금 뭐 18년째 이러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젊은 사람들 보면 즐겨하는 말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 당신들 인생을 당신들 미래를 결정하는 법을 만들고 세금을 매기고 예산을 쓰고 이 모든 거를 최종 결정하는 거는 정치에서 하는 거다. 네. 국민들이 이게 정치에 참여하는 건 참 좋은데 문자 폭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를 갖다가 막 폭탄처럼 막 이렇게. 저는 양쪽에서 네. 폭탄을 맞는 편인데요. 네. 폭탄이 이제 한 두 배로 오죠. 두 배로 오는데. 근데 막 이렇게 어떤 거 제가 다 못 봐요. 네네. 지금 아주 뭐 제 핸드폰에 읽지 않은 문자가 한 2만 8천 개 정도 되는데 2만 8천 개 정도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 이럴 때는 뭐 그냥 문자가 한두 시간 안 보면 확 묻혀버리니까 예. 그리고 문자 앱이 이렇게 기능을 안 할 정도로 막 오고 이러니까 그 심정은 제가 알겠어요. 네네네. 심정 알겠는데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시든 다 좋은데 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반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이 국회의원한테 문자로 하든 앞에서 하든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하여튼 조직적으로 욕을 섞어서 반말하고 이것만 좀 안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자기 생각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 16대 대통령 그 선거 때는 예창 후보를. 그렇죠. 캠프에 계셨고. 예. 또 17대는 박근혜 후보 예. 쪽에서 예. 이렇게 예. 운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다.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다. 이런 평이. 선거가요. 예. 선거가 이기고 나면 예. 다들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 그러고 지고 나면 예. 전부 다 저 친구 때문에 졌다 이러고 뭐 이번에도 제가 나가가지고 제가 재선거를 제가 졌으니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웃고 떠들 일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참 그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라는 거, 그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저한테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시절에 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네. 이쪽에서 이제 저를 제일 공격하는 게 너도 박근혜 정부 탄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 참담하게 실패한 것, 그건 인정하시죠? 또 이명박, 박근혜입니까? 그 사람들은 부역자라 그러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예? 자기들 뭐 배신했다 이러고. 시중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좌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희 그때 선택이 예? 좀 잘못됐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네.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을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들을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표 하고 차츰 거리가 멀어지면서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지도부를 함께했던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이 동반 탈당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애당초 없었고 진박, 비박이라는 편가르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한 초강경 비판 발언으로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려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유 원내대표도 송구하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사퇴는 일단 거부했습니다. 저한테 대해서 뭐 좀 그런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정이. 그러다가 이제 뭐 한 2007년부터 멀어진 사이니까 되게 오래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재판을 받고 계신데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켜보시기에. 저는 탄핵은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고 네네. 국회에서는 이걸 탄핵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구속기소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의 어떤 품이나 나라의 품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수사, 기소는 재판받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뭐 피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거는 제가 감수를 했어요. 네. 아, 그런 거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뭐 저는 네네. 많이 힘이 들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고 네네. 안타깝고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작년 10월이죠. 네네. 10월에 이화여대 그 부정 입학 네네. 그 사건 터지고 또 모 언론사에서 네네. 그 PC 태블릿 PC에 네네. 있는 거 공개하고 이러면서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그 대통령 본인이 진실을 제일 잘 아시니까 알고 있는 진실을 국민들 앞에 정말 고해성사하듯이 사법적인 이거는 둘째 문제고 진실을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더라면 네네.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재판은 이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 거여서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파면당하고 네네. 탄핵을 네네. 당했으니까 재판에 들어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런 좀 생각이 나나요. 네. 네. 그럼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드신다. 아직도 예, 계속. 예.
여러분 마술 여기서 마술 처음 보는 거야. 싫어. 그만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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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남내줬어. 가운데를 해야 또 있잖아. 이것도 있잖아. 찾아가는 거. 오. 오. 짧아지는 거. 나는? 나는? 짧아져? 부모님 진짜 짧은 거. 그만해. 이것도 있어요. 이건 마지막 보고. 그래서 정연이가 새로운 신상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또요? 또? 또 구매했어요? 예. 또 무엇을? 가격을 시켰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정연이가 실용적인 거를 진짜 좋아해요. 오. 최근에는 라면 보트도 사고. 아, 샀어? 맞아. 어제 샀어. 립스틱이 안 묻어나는 그런 것도 사고 되게 실용적이야. 맞아. 정연언니랑 같은 화장실을 쓰는데 이제 샤워할 때 노래를 틀고 저희는 거의 다 샤워를 해서 스피커에 물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방수 스피커를 사고 저기다 비치는 거네. 진짜. 정연이 스피커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거를 한 명씩 다 써보고 그거에 대한 후기랑 이게 왜냐면 정연이 생필품이 제목이고 정연이가 뽑은 생필품들 한 9개 우리가 평가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 사주 뭐야? 생활에 편리한 물품들을 정연 언니가 되게 숙소에 많이 배송이 와요. 그래서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희 9명에서 다 써보고 그걸 좋은지 댓글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연 3호입니다. 네, 오늘은 뜨든 이거는 뭘까요? 뭐예요? 뭘까요? 모기 죽이는 거. 어? 맞아? 맞습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뜨든. 우와, 신기하다. 이것 때문에 모기가 이 안에서 말라서 죽는 말라서? 네, 말라서 죽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정연이의 신기한 물품은 바로 쉐이크 잔입니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이 정도. 내 색깔이 좀 보이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걸 섞어볼까? 어, 대박. 아니, 안 흐르는 게 나 저거 좋은 거 같아. 그렇죠. 안 흘러서 좋은 거 같아. 가봐요. 오, 거품이 생겼습니다. 우와. 바로 입술 각질 제거제인데요. 이걸 크림 입술에 발라놓으면 저절로 네. 거품이 나요. 입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닌가? 이게 뭘까 이게? 아, 이상해 느낌. 나도 한문화가 아니거든. 너한테 싫어하는 거. 뭐야? 잠시만 한 번 더 해야 돼. 잠시만요. 망했어. 잠시만. 컷! 하나, 둘, 셋! 아, 왜 갑자기 끊어요? 아니, 잠시만. 손 안 대고 핸드폰으로 영화 네. 보기. 어때요? 오, 나 아직 영화관 같아. 신기해. 굉장히 흔들리네요, 어떻게. 흔들리고 있죠? 가스 저분품. 아, 이 안에 진짜 돈만 들었어. 진짜 돈만 들었어. 와. 와인딱이. 할게요. 지하철 목베개 네. 이렇게 차 안에서도 쓴답니다. 그럼 이거를 책에 넣으면 되나요? 근데 이걸로는 우리 너무 부족한 것 같잖아요. 내가 더 사볼게. 일단 베스트를 막 봐요. 예. 어?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안경이에요. 아, 알아. 구매를 하겠습니다.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니야, 저.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걸로 돈 다 썼지? 자, 먼저 하나. 오, 기대돼. 어, 뭐야? 와, 진짜 기대된다. 진짜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는 벌써 11이야. 이렇게 11개야, 11개. 지효한테 필요한 거. 안 돼? 눈에 뭐 관련된 그런 거 아니야? 어, 좀 비슷했어. 아, 오늘 지효가 눈썹을 안 그렸대. 눈썹 도장! 맞았어요! 언니 이거 산다 그랬어, 맞아! 그래서 이거는 눈썹을 그냥 이 스탬프로 그냥 이렇게 빡 찍어주면
아, 진짜? 어, 앉아봐. 궁금하긴 하다. 자.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그런데 나 무서워. 야, 너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한쪽만. 아, 비교하게 해주세요. 오! 모양이 어디가? 네, 알겠습니다. 약간 스크래치 낸 것 같아요. 스웩. 여기만 이렇게 없어. 여기만 없어. 아, 이게 요새 유행인 거 알아? 어. 아, 여기 저기 어디 있는지 뭔가... 안 보이네. 조금만 빈 것 같아. 조금만 빈. 여기, 여기. 긴장돼서 어떻게 화장을 안 했어? 진짜 모르겠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와! 딱 너 모양이야, 이게. 내 거였어. 야, 민아 줘라. 민아, 진짜 귀엽다. 귀여워. 되게 내. 어, 내가 더 세게. 어, 이렇게 넣을게. 합격하는 학생분들 엄마 저 다녀올게요. 다 있었잖아. 어떻게? 학교에서 눈썹 없어졌는데. 이거는 눈썹 스탬프예요. 눈썹 스탬프. 이게 생머리일 때 괜찮을 것 같아. 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팍 하면 편하긴 하겠다. 이렇게 쓱쓱쓱 그리는 거 보다. 12는 이거는 뭐야? 어머. 안경이에요? 안경이야. 뭐야? 어머. 쌍꺼풀이에요? 안경이야. 에? 써보고 싶다. 와, 안경이 뭐야? 있어? 이게 내 쌍꺼풀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5분 정도 하고 있으면 쌍꺼풀이 생긴대요. 아, 부담스러워. 쌍꺼풀 없는 다른 양반인가? 하나, 둘, 셋. 그냥 안경 거꾸로 쓴 것 같아, 쌍꺼풀 있는 애가. 근데 이게 얼마야? 이게 3,500원. 오, 그냥 속눈썹 치고 살 만한데? 더 좀 할 만하네. 할 만하네. 그러네요. 9위, 9위. 다음 9위. 이건 초 대박. 왜요? 근데? 뭔데요? 이거 장난 아니야. 뭐야? 힌트. 무슨 종류야? 아, 이런 거 꼭 맞추는 욕심이 있다. 힌트. 이거 왜 맞추? 맞추는 거. 이거 아무도 몰라. 아~ 이거 아무도 몰라. 아니, 봐. 그냥 내 파로 여러분의 움직이?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어. 해봐, 해봐. 아~ 그럼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보여주십시오. 어? 아, 머리 약간 머리 귀가 움직이는 거 같아. 이거는 사람 감정에 따라서 귀가 움직여. 아, 나 이거 본 적이 있는 거 같아. 호양이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야? 한번 해봐. 내가 준비해왔어, 너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달로 서로? 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움직이면 완전 흥분한 흥분해. 아, 귀여워. 좋았어. 냄새 좋아. 두 개? 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좋아. 한번 먹어봐. 내가 맛없게 먹어도 안 멈춰.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한번 더 해볼 사람, 궁금한 사람.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나 진짜 맛있다.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아니야. 누가 뒤에서 막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됐다. 된 거야? 어. 오, 가장 편안한 상태. 먹어봐, 빨리. 보통이야, 지금 보통이야. 이게 지금 보통이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발광을 나는 엄청 힘들다. 태영이 먹자마자 와. 나도 이상해. 어때? 잠깐만, 이거 얼마야? 62,000원. 야, 이거 연인들끼리 쓰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쓰고 먹으면 얼마나 귀여워. 나 이거 좋은데. 제일 재밌어. 어, 그러면 너한테 팔게. 62,000원. 시무룩게 줬어? 너의 감정 읽을 수 있어. 별로네. 별로다. 와, 왜 이 정도 됐어, 너? 자는 사람 누구야? 나 지금 눈 뜨고 있는데. 그래? 지금 밤새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루종일. 책 제목은 김희철의 걸그룹 보고서. 우주데스타의 걸그룹 첫걸음 또는 디딤돌 길라잡이. 저는 원래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JYP의 역사 이런 거. SM이 아닌 걸그룹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그런 거 좋은 걸그룹의 역사 해가지고 뮤직뱅크 날 가가지고 어 좋은데? 아 지금이 11시 40분 제가 이렇게 KBS 앞에 온 이유는 각 엔터테인먼트의 매니저들이 엄청 옵니다. 이곳을. 그래가지고 제가 냄비 받침 도움을 줄 분들이 그래 안 지나가네요. 안녕하세요. Do you wanna build? 아니 잠깐 인터뷰 괜찮나요? 아 왜요? 인터뷰 한번 부탁드려요.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연예인 인터뷰보다 더 쉽지가 않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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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주 스타를. 아유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 지금 한경선이고요. 뮤직뱅크 네. CP 세 번째 하고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거,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괜찮아요. 네, 요새 JYP 쪽에 저 트와이스. 아 그렇죠. 아 그죠. 트와이스가 지금 3세대 걸그룹으로 치면 사실. 그래서 모모랜드 같은 친구들. 아 모모랜드 내 사랑. 네 아홉 명인 분들을 주로 좋아하시네요. 네, 트와이스 모모랜드. 네 손재시 스타쉽에 시대형 전화나 해봐요. 제가 지금 KBS에서 예능을 하는데 책을 내요. 책? 책. 김희철이 말하는 걸그룹의 역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에 대한 거를 다 쓸 건데 형이 또 많은 또 걸그룹을 또 키워내고 정말 대한민국의 산 증인이잖아요. 요즘 누가 제일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걸그룹 중에서? 우주소녀지. 아. 김희철이 좋아하는 2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야! 자,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지영 씨 매니저로 지내고 있는 최동열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또 걸그룹 완전 좋아하잖아요. 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형이 볼 때는 일단 1세대 생각나는 걸그룹이 있다면? 1세대라고 하면 아, 핑클. 그죠? 어, 핑클 SS, 뭐 베이비복스. 어, 베이비복스. 걔가 1세대. 어, 잠깐만 2세대를 그러면 2세대는. 뭐 카라 07년도 처음에 4인조 데뷔, 원더걸스 5인조, 소녀시대 이제 9인조 해가지고 아, 원더걸스가 제일 먼저 데뷔를 했고 그리고 카라였던 것 같아요. 07년도거든요? 와, 어떻게 07년도까지 알아? 나는 다 알지. 백지영 누나 같은 경우는 완전 1세대고. 2000년도에 지영 누나가 이제 대시로
대시로 빵 떴지 이제 완전 떴지 빰빠바바바 벌써 며칠째 만 태우는 게 18살 때거든요 2000년도 때 이때 수학여행 갔을 때 뮤직비디오가 아마 지영 누나가 뭐 가발 쓰고 나와서 뭐 남자한테 버림받았다 그래서 맞아 그리고 막 울고 맞아 2000년도에 이제 샤크라 한도 나왔었고 아 한 한이인가? 맞아 다시 부르지 마 어디서 어떻게를 어 형도 엄청 많이 하네 이때 한 2000년도가 재밌었는데 그때가 진짜 그때 통일소녀 휘파람 막 이런 노래 나오고 에? 이게 뭐야? 아 휘휘휘오 들어봤다 이 노래 통일소녀 휘파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아가씨 요즘 유행하는 노래와는 느낌이 사뭇 다른 이 노래는 너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결국 내가 재밌는 얘기 근데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니까 형 고마워요 어. 형 고마워요 Today is gonna be a good day 어. Don't care what anybody else say 어, 표정 지고 탐험대 어, 이소라의 프로포즈 어, 여기서 2000년도인가에 이소라 누나가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제발 노래를 부르다가 울어가지고 두 번인가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 슬펐어요 나만 원하는 거고 아, 안 되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젊은의 양지 제가 이 드라마 진짜 좋아했거든요 김수미 선배님 명대사 있죠 야 이 아새끼 이거 왜 안 일어나는 거니 이거 왜 심통 부리는 거지 아, 그거 너무 슬퍼요 진짜 나 영안실에서 이게 이 새끼래 이게 심통 부린다고 이거 이러고 누워 있는 거야 딘범아 말하라고 안 해 어 여기 엄청 많네 이게 다 KBS의 역사네 저 이런 거 너무 떨려요 사실 교향곡은 여러분들이 봐도 저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우주대스타 김철용 아 예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책을 만드신다고요? 책을 만드신다고요? 책을 쓰신다고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라든지 네. 개인적인 감상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 활동했던 경험을 쓰시는 책이라면 얼마든지 쓰실 수도 있다고 네네네. 생각하는데 역사책은 알아야 일단 역사를 쓸 수 있고 제가 지금 역사 하나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이정환 이건 알아요 정말 한심하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한심해서 할 말이 없다 만약에 쓰신다면 정말 그 책은 저거 읽어보고 싶네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역사책을 쓰시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책이 아니라 그냥 걸그룹 역사나 그런 거는 너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는 그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제일 관심 있는 거를 주제로 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걸그룹 얘기를 쓰는 건 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김희철 씨가 아이돌 그룹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다면 그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굉장히 귀한 맞아요. 자료가 될 거예요. 오늘 오길 잘했네요. 아니 그러면 많은 역사들을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죠. 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네요. 아마 중앙도서관에 한 6개월은 사셔야 될걸요? 책 쓰시려면. 어 이제 일어달라고 팩트 폭행 너무 많이 당해서 코피 난 것 같아. 자 김희철이 만드는 책은 과연 유용하게 쓰일까요? 아니면 냄비 받침이 될까요? 솔직한 심정 하나 둘 셋. 저는 책이 일단 나오기만 했으면 나오기나 할까 그게 혹시 저는 그게 제일 나오기나 할까. 제가 도서관은 거의 18살 때 가고 안 갔거든요. 와 이 책 냄새. 익숙한 이름인데요? 누가 봐도 제가 아는 이수만 선생님입니다. 우리 뒷녀, 슈퍼주니어, 유대. 사실 슈퍼주니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도 그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대요. 동엽이 형이 그때 그랬대요. 수만이 형, 나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얘네 잘 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떤 방송국에서도
12명이요. 슈퍼! 축하드립니다. 다 역사, 역사, 역사. 한국 가요 대전집. 수다 떠는 방송으로 끝내면 안 되나? 이거 책으로 쓰려니까 어렵네요, 이게. 와, 말로 그냥 하는 거랑 글로 쓰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아, 이게 지금 노선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문! 이런 거. 걸그룹 인문. 이게 훨씬 낫다. 최소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건 제가 굉장히 좋네요. 걸그룹을 만날 수 있다면. 일단 만나서 인터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책이 목적인 게 맞는 거죠? 아니, 저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 거지 전 걸그룹을 안 만나도 돼요. 전 걸그룹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프리스틴을 막 좋아하고 뭐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프리스틴 너무 귀여워요. 프리스틴 너무 귀여워요.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맞춰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뭐 많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랑 셀카 하나만 찍... 아, 미안한데 이런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라서. 네. 아,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응해 주셨네요. 저는 프리스틴을 난생 처음 봅니다. 나 어떻게 너무 긴장해서 떨려. 옷을 갈아입고 올걸 그랬나? 집에 정장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뭐 들어오자마자 연습실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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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경아. 안녕하세요. 다른 멤버들이 더 있거든요. 아, 그럼요. 6명이 없네요. 지금 4명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 없는 멤버가 카일라, 성현, 유하, 예하나, 나영이 없고 레나. 녹화를 집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일로 연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김희철 삼촌이 이 걸그룹에 대해서 책을 내잖아요. 뭐 삼촌이란 말이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김희철 삼촌이 만드는 걸그룹 책에 대해서 뭔가 좀 들어갔으면 또는 조사했으면 좋겠는 거. 우리 신인들이 가장 뭔가 조심해야 할 것들? 인사 같은 거. 인사. 오, 외국인 멤버. 아무래도 살았던 데서랑 여기 문화 차이가 맞아. 좀 많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언니, 동생, 뭐 선후배 그런 것들도 제가 살았던 데에서 없었거든요. 맞아. 외국인 멤버로서. 이거 좋다. 인사나 그런 것들 예의를 지켜야 되는 선을. 그리고 우리 또 시연이가 여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 그거 매직? 아, 그래요. 보충 같은 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제가 많은 걸그룹 동생들이랑 친하잖아요. 그러면은 워낙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때는 진짜 막 죽을 것 같다고. 스케줄도 막 힘든데 잠 못 자고 예민하지. 근데 당연히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계속 웃고 막 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우울증까지 엄청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주 당당했어. 오케이. 저는 저희가 어린 나이 때부터 막 밤새도록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많이 들고 살거든요. 막 삭신이, 수시 그런 게 많아서. 좋은 마사지샵 장소 추천 이런 거구나? 와, 어린 나이에 삭신이라는 말을. 대중분들 연습생은 어떻게 지내고 이런 거 몰랐는데 프로듀스 때문에 알게 됐죠. 그죠 좀 알겠지. 연습생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이런 통감? 성장 과정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풀어내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주 날카로웠어 리더답게. 책으로 내는 프로듀스라고 생각하시대요. 어, 책으로 내면 임나영은 엠넷에 우리 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또 오 성현 성현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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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 성현아 성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를 다녀왔지만 학업이랑 병행 학업과 아 그렇네 그냥 학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무대를 할 수도 없고 학업과 병행 사실 이 정도로 얻어갈 줄은 몰랐어요. 아 너무 많은 걸 얻어가가지고 앞으로도 프리스틴 화이팅이고 고마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칭찬해요. 다음 스케줄 너무 늦었다고 너무 심심. 그러니까. 되게 막 필기. 야 결기 봐. 야 튀어 튀어 튀어. 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분들을 오늘 자리를 만들어서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습 방문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주죠. 마크맨 기자분들 계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안에 이경규 씨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맛있는 거, 뭐 안주, 불닭? 불닭 하나만 좀 밖에서 누가 줬다고. 제가 지금 여기 온다는 사실을 안에 있는 모든 일행들이 다 모르고 계셔갖고 당황하시진 않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날 좀 많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싫어해 보여요. 술자리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볼 놈 많아요. 굳이 여기서 때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웃음소리가 굉장히 많이 그래도 들리네요. 이경규 형. 지금 뭐 술잔이 오고하고 그런 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식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많이 형식적으로 조금. 싫어. 화장실 멀어? 돌아가서? 같이 가서 사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이렇게 등산도 하시고 네. 삼계탕도 드시고 네. 준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음식 뭐지? 오야 불닭발입니다. 아 불닭발이요? 네 저녁까지 먹고 이거 진짜 주문한 것 맞아요? 누가 시켰어요? 불닭발을? 밖에 어떤 손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누가? 이경규님 드시라고 또 누가 시켜줬지? 어머! 어머!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어디 있다? 여기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아, 아니, 아니. 반갑습니다. 어, 두 연기자분들 개입하셨네요. 너무 지쳤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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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또 한 권의 저만의 책을 만들거든요. 네. 아, 네. 무슨 주제로 하시는 거예요? 제 내용이 술자리가 있으면 건배사를 하잖아요. 네. 건배사. 선생님들은 맨날 삼행시만 하잖아. 에? 잠깐만요, 잠시만. 제가 적어가면서 들어야 돼. 이 책을 준비한 기획 자체가 요즘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래요. 그 나한테 다가오는 그 짧은 순간. 나는 뭐라고 하지? 나는 뭐라고 하지? 보면은 스트레스 이러고 있어요. 뭐 하지? 그런 문화 때문에 이런 건배사가 나왔거든요. 고건. 고건? 고건? 네. 어. 고건. 어이! 고마해라, 건배사. 고마해라, 건배사. 고건으로! 그게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올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될 때면 그래도 막 검색이라도 하는데 갑자기 그럴 때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사실 부담이 좀 되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없어지면 좋은 거예요. 없어지면 좋은 거예요. 엑티브 냈는데. 아,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얘기해. 그만하자. 맨 마지막에. 건배사가 저는 이 내용이 반가웠던 이유가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누군가에게 팁이 되어줄 수 있는 건배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리멤버 하면 리멤버 이렇게 해주시면 리멤버! 생신이야! 고마해라, 건배사. 서툰한 도움. 네. 여기 분들이 이번에 대선 후보들 마크맨 지자분들이야. 네. 보통 생겨. 우리가 그 금배사가 좀 나왔던 그 중에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취합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여기 오늘 자리인 만큼 기자분들은 취재나 이렇게 동료들하고 계실 때 하는 건배사가 있나? 아, 정의당은 계속 진보 정당 토지 일관성을 쓰고 있는 건배사가 네. 세상을 바꾸자. 아. 이거를 수십 년간 이렇게 좀 이어오고 있대. 아. 이쪽은 그런 뭐 저기 세상을 바꾸자 이런 철학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진짜를 진짜. 수렁수렁이다. 제가 정치부에 와서 했던 건배사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출입했을 때는 새누리당 시절이었고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었어요. 위하여 하면은 위하세로 화답하는 새누리당. 네, 새. 위하여 하면은 위하세로 화답하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됐고 네.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위하야 하면은 위하자로 위하야 하면은 위하자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진짜요? 미하야 하면은 미하자로. 저는 이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시고 후보할 때 했었는데 그때 막 선거 때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아, 이거 좀 되게 유치한데 이기자 많이 했었어요. 건배, 아니,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아~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이자! 이런 기회를 갖자. 감히 이제 함께 시간을 조금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 자리에 맞는 건배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게 또 부담이다. 네. 요거 새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 되라는 차원의 냄비 받침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막 머리 굴리고 있었지? 머리 굴리고 있었어. 밭 이거야. 아, 어려워. 저희 힘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요. 이건 이경규라든가 마크맨으로라든가. 아, 뭐 하여튼 뭐 간단하게 뭐 하여튼 새 시대 어때요? 새 시대. 네, 어떤 의미?
때 어떤 새 프로그램 시청률 대박. 새 프로그램 시청률 대박. 계속 말이 없어. 만들었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제가 그러면 크게 지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네. 새 프로그램 시청률 대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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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대박이야. 운수가 대박이야. 올해는 대박이야. 1, 2, 3, 4, 5 네가 걸어온다. 진짜 예뻐 뚱뚱. 차에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차에서 차 창문에 와, 야 이거 얼마나 이게 안 좋아? 이건 광고 냄새 패드예요. 왜냐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별로 고민이 아니었어. 아까 사자 더 좋아. 네. 정말 우리 멤버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멤버들 요리 못하잖아. 조미료 조미료. 라면 부처 아니야? 요리사. 야 요리사가 들어가겠냐? 너네 맞추고 싶어? 요리 레슨. 혀. 요리 레슨? 혀 같은 것만. 이거 뭐야? 네? 짠. 뭐? 네? 뭔데? 아, 껍데기 깎기. 어. 사과 껍데기 깎는. 아. 야, 야 소울스키 사과 껍데기 좀. 깔 수 있어? 어. 너 혼자 까봐? 깔 수 있어. 이걸 깔 테니까 너 사나 까봐. 나 평소에 껍데기 좋아해서 안 까. 나 잘 까.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딱 꽂아. 그래서 언니야 다 해야 돼? 이 칼날에 여기를 첫 부분을 맞춰. 조심해. 그다음에 이 버튼만 눌러주면 끝이야. 눌러줘. 하나, 둘, 셋. 우와! 야 이거보다 싸져. 야 이게 좀 세졌어. 에이 진짜예요. 뭔가 쫑긋해서. 야 이거 대박이다. 아 껍데기 맛있다. 이거 지금까지 나온 중에 제일 맛있는 거네. 아 이 정도면 진짜 예쁘게 깎인다. 와, 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왜냐면 우리가 숙소 살잖아요. 근데 아침에 사과 같은 걸 원래 집에 있을 때 자주 먹었는데 저게 껍질을 까기가 귀찮으니까 점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와, 괜찮지? 인정. 진짜 괜찮다. 인정? 괜찮네. 다섯 개, 별 다섯 개. 대박이네. 기대감 되게, 기대감 커요. 이건 진짜 잠만을 해도 모모. 다현이. 다현이. 알람! 저 살게요. 저 이거는 원래 자는 스티커. 이건 눈을 감고 이 눈두덩이에 원하는 곳에 딱 붙이면 돼요. 나 이거. 야 진짜 멀리 있으면 진짜 눈 같을 것 같아. 다현이가 어때? 다현이 같아. 진짜 다현이 같아. 똑같은 눈. 와 다현이다. 나 이러고 24시간 있을 수 있어. 걸리면 진짜 혼날 것 같아. 아니 어이 없을 것 같아. 나는 별로 사고 싶진 않다. 와 나 진짜 살게요. 저 100개 살게요. 이번엔 4위. 예. 오 벌써 4위. 4위. 뭐예요? 아! 소야 아람 꽃이 있어. 어. 맞지? 맞아. 아, 절대 가다 할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여기에 정확히 써야
알람이 꺼질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자는 사람 누구야? 나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네? 지금 밤새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루 종일. 네 차례야, 일어나. 네 차례야, 일어나. 빨리 알아요. 알아요. 그냥 꺼줘. 아, 빨리.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네 총소리가 더 시끄러워. 아! 아니 같은 위치 안 된다니까. 일어나. 잘 맞춰야 돼. 어! 일어나. 잘 맞춰야 돼. 어! 이거는 피아노 장갑이야. 어? 내가 너무 필요한데? 매직 피아노 글로벌. 이야 언제 해보고 싶어. 대박. 어떡해. 아 비호감이야 비호감. 자, 다음. 2위? 2위. 와. 2위. 2위는 LED 립스틱이야. LED? 짱 같았어. 이게 밤에 립스틱을 바를 수 있어. 이렇게 불을 지면. 와, 와, 대박. 와. 이렇게 불을 끄면 이걸 어떻게 피우면 돼? 직진하면 오. 나이스. 과연?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야, 너무 좋다. 이거 충전 안 해도 되는 거야? 진짜 잘 돼. 진짜 대박, 저거 잘 2위야. 돼? 저기 더 좋아? 야, 우리도 진짜 밤에. 그치, 차에서. 불을 먹히니까 다 자고 있으면. 우와. 진짜 괜찮다, 이거. 이거 1위인데? 리스틱 나 5점. 5점. 1위가 궁금한데, 이렇게 되면. 1위 좀. 드디어 1위. 오래 기다렸을 것 같아. 와, 진짜 궁금하다. 진짜 기대해야 되네. 오픈해. 오. 어디가?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오. 기대해도 돼? 야, 이거 봐봐. 이거 하나에 30,000원씩이야? 이렇게 해봐. 정현 언니 얼마나 쇼핑을 한 거야? 이거 하면은 제대로 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한 벌 뽑을 수 있겠다. 그니까. 1위 간다! 아, 무서워! 1위였어. 빨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다. 1위, 1위. 마이크 아니야, 마이크. 막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 스티커. 그런 거 아니야, 막. 미니 노래. 롤러 신발? 아, 미니 노래 롤러 신발? 많잖아요. 근데 비가 왔어. 뭘 해야 돼? 쉬우면 되잖아. 오, 이거 근데... 그 음식 그거 같잖아. 이거 이렇게. 야, 여름마다는 되겠다. 근데 1위는 나는. 1위는 뭐야? 사과? 저 립스틱 아니면 사과인 것 같아. 저거 두 개 너무 어렵다. 1위. 맞아. 장현이의 제 2장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눈을 뗄 수 없어 아직 모래도 예쁘네 하루 종일 날 따라오는
형 노잼이다. 노잼이다. 네, 노는 거 좋아하고 욕도 잘했는데 요즘 조폭 영화 좋아한다고 혹시 표가 깎일까 봐 딸이 밖에서 술 마시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요. 쟤하고 같이 마시는 건 제가 굉장히 싫어. 딸아이한테는 어떻게 아빠 닮은 슴튼한 거. 응. 폐지하고 나서 냄비 받침을 이하야. 있잖아.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해.